XSFM입니다. PODERA 새콤달콤한 한라봉, 부드럽고 향긋한 유채꿀, 건강하고 맛있는 당신의 선택. 내 책상 위에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수족관 장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선화 씨의 사연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피? 네. 지난주에 그, 푸에 이어서. 아, 푸랑, 이거 그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옛날에 댄스 그룹 구피라고 했었어요. 점이 가격이구만, 네. 가수 이름이 많이 등장하네요, 오늘. 네. 구피는 이제 뭐냐, 열대어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제일 인기 있는 종 중에 하나죠. 지금 키우는 건 동네 인터넷 카페에 한 이웃님이 분양한다고 올리신 사진의, 붉은 꼬리 구피가 예전에 키우던 것보다 화려하고 예뻐 보여서 데려온 건데 벌써 2년이 돼가네요. 요새는 좀 시들해지긴 했는데 처음엔 구피들 노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가히 불멍에 비견할 만했습니다. 저는 불멍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 글쎄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것들 중에 불멍도 있고 낚시도 있거든요. 네네. 네.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 그 분명히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근데 대신 도시어부 이런 거 되게 잘 보고 유튜브에 네. 맞아요. 이런 거 찾아봐요. 희한하게 우리는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길티도 덜 느끼고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그 영역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아 물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저것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왜냐면 또 당신은... 뭐 가만히 있고 그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라면 먹고 사유와 뭐 그렇죠. 유임 씨는 약간 좀 워커홀릭의 어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아하. 가만히 있는 그 포즈를 못 견뎌. 우리가 지금 낚시로 옮겨갔는데 이분은 네. 불멍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불멍, 그러니까 불 앞에 있으면 저는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안절부절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무가 빠져나오네? 이런다든가. 가장 생산적인 일은 불을 끄는 게 아닐까? 뭐. 남들 불멍하고 있는데 고기 구우시면 그러니까요. 예, 주로 집게를 잡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훌륭하시네요. 그죠. 불멍 잘하는 사람들의 호구죠, 저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어항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거, 혹은 또 아쿠아리움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네요. 어릴 때는 집에 저 어항이 있어서 좀 쳐다보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양이 네. 키우시는 분들은 그 어항 사다 주면 고양이가 진짜 밤을 안 자고 계속 보고 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잘 되는 어항 성격들인가 앞에서, 봐요. 어항 네. 앞에서 맞아요. 밤을 샌대요, 그냥. 너무 재밌어. 자, 특히 새끼들 낳으면 작은 어항에 따로 옮겨줬다가 합쳐주고 하는 것도 열대어 키우기에 중요한 재미죠. 그렇죠. 굉장히 번식을, 그래서 작은 게 하나 따로 있죠. 네, 번식을 보통. 잘 하기도 하고 또 금방금방 잘 크긴 하더라고요. 그 보고 있으면 순산 중이죠. 훅 하고 이렇게 그렇죠. 숫자 늘었고. 네. 제가 요새 좀 바빠서 한 이틀 구피 밥을 주는 걸 깜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야 밥을 주는데 물달팽이들이 공처럼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겠어요? 유형 안영님 혹시 물달팽이 아시나요? 이건 알죠. 정말 흔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구피랑 같이 키우는 걸 처음 보고 신기해했더니 좀 데려가라고 하셔서 냉큼 받아왔는데요. 아 얘가 아니 얘네가 좀 골치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들어가는 양반들 중에 누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좀 데려가라라고 말하는 건 반드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호라. 누군가가 데려가라고 했을 땐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뭐하면 조금만 줘보세요. 많이 줘보지 말고 폭력 스톱 네. 그거 그런 것처럼. 아, 그 이모티콘 생각난다. 이렇게. 좀 골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재생산이 많이 돼요. 이겁니다. 처음엔 바닥이랑 장식용 수초에 무슨 벌레가 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새끼 물달팽이더라고요. 그렇죠? 수초에 무슨 벌레가 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새끼 물달팽이다. 그렇죠. 제가 이게 물달팽이를 처음 봤던 거는 알았던 거는 그 논에서 예. 그 논이나 저 호수처럼 좀 인기가 많이 낄 것 같은 네. 그런 그 가두어진 물에 엄청 많습니다. 둠벙이라고 하는. 예.
요즘에는 그 유튜버들도 이렇게 뭐야 파충류, 곤충 이런 유튜버들 분들 중에 농촌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런 둔벙을 에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놔서 네. 저도 봤어요. 거기서 생물도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기서 네. 보면은 그 하나 이렇게 그 뜰채로 뜨기만 해도 정말 생태계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그렇죠. 살고 있는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어항에 얘네를 같이 키우면서 어항벽에 물때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키우기도 하시죠. 네. 물달팽이들이 다 먹어서요. 그렇죠. 그건 좋은데 좀 너무 많이 생겨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요. 네. 네. 당신이 먹을 걸 줬으니까요. 그럼 좀 물대를 좀 치우든가. 네. 그런데 아무렇게나 버리기엔 그래도 생명인데 쓰레기통에 버리긴 불쌍하고 화장실에 방생을 하자니 이 무서운 번식력으로 생태 교란종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궁여 지책으로 별도의 작은 어항을 만들어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뭐가 궁여 지책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거의 조삼모사급에 그냥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 편안하게 네, 번식해.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뭐 약간 이런 재생산. 느낌이죠. 네. 네. 따로 키운다기엔 아무것도 안 해줘서 점점점 가로열고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가 분양해 주시는 손길이 왠지 과하게 신나 보이시더만 점점점 그렇죠. 그 식당 사장님께서도 이런 것밖에 해결책이 없었다면 본인도 관리 잘 못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또 준 만큼 많이 불어났을 거예요. 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암튼 너무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 물달팽이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는 처음 봐서 신기했는데 구피들 밥 주고 먹는 거 구경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비실거리던 구피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며칠째 오늘 내일 하시기에 찾아보면 수초 사이에 숨어있곤 했는데 설마는 역시 마침 좀 느슨한 공 형태가 된 물달팽이들 사이를 보니 그 아이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사연을 보면 이런 일을 겪으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죠. 그렇죠. 네. 아주머니가 주상을 가고 나서 뒤에다가 구피랑 같이 키우면 안 돼. 근데 내가 출발했어. 이미. 쿵! 뭐 참은다는 소리. 급히 뛰어나오시며 구피는 안 돼. 그냥 잘 키우라는 줄 알고 손을 흔들어 보이셨다. 그러면 이제 차문 안에서 네 잘 키워요.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저희 구피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혼자 신나서 구피가 좋아하겠지? 이거 전형적인 공포 영화 발단이잖아요. 네. 구피가 긴장해서 이렇게 막 꼬리를 막 치면은 그렇게 좋아. 구피의 원망스러운 눈빛, 흔들리는 동고, 인간은 알아채지 못한 거죠. 네. 그걸 보는 순간, 그렇잖아도 그리 애정이 없던 물달팽이들이 너무 싫어져서 다 갖다 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만 남은 유해와 함께 아직도 붙어있는 물달팽이들을 건져내다가 문득, 그래, 내가 죽은 애를 빨리 건져내지 않아서 얘네가 청소를 하는 거였구나. 마치 어항의 물때를 청소하듯이.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본능일 텐데 미워해서 뭐 할까. 이것이 바로 서클 오브 라이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다시 건져낸 아이들을 물에 넣어줬네요. 여기서 또 구피들이 동공을 지었는데 아니 왜 다시 막 이러면서 드디어 수감되는구만 했더니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했더니 다시 들어옵니다. 불구속 기소라며 다시 풀어줍니다. 아 보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달팽이 입장에서는 아까 나갔을 때 좋아했던 놈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서 너 아까 웃더라? 뭐야? 이런 거죠. 네.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서클 오브 라이프라니요.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급 마무리가 됐는데 대충 구피의 죽음과 사체 처리반 물달팽이들을 통해 도를 맛본 1인의 얘기였다고나 할까요? 역시 인간은 인간만 생각하고 있지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구피한테 물어도 안 보고. 네. 도를 맛봤대요. 참고로 반반 남은 구피의 사체는 머리였을까요? 꼬리였을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거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요. 지금 좋다고. 그러니까 좋아. 저희가 돌려드리고 싶은 답은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유형 안영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주일 중 저희 여가 시간을 가로열고 그 알실 우아알 포함, 여기서 우아알은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네. 팟캐스트죠.
네. 네. 아,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정미라 씨. 가장 많이 함께하는 좋은 팟캐스트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아, 건강하세요. 전, 네. 저는 또, 막 들어갔네, 사연. 아, 지금 또 어떻게 사이다를 해줘야 될지. 아니, 사이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거,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항은 어떻게 생겼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정말 사체 이런 거 막 상상하고 물달팽이 막 아, 머린지 꼴인지 네. 굉장히 좀 불멍에 진짜 특화된 어떤 성격이신 것 같아요. 판멍이죠 지금. 네. 심지어 듣는 것도 아니고 하러 왔는데 네. 글자 보고 막 소리로 듣고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네. 아 판멍은 또 처음입니다. 아,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모자라 하는데 멍을 때리고 있는 네. 어, 팟캐스트의 멍청이. 아, 미안합니다. 멍청이는 아니고. 멍 때리셨던 정미라 씨와 네. 함께한 정선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